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독서하는 시간 여러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도 톨스토이의 인생론 3부작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다시피 평소에 이제 참 건실하게 사업을 키운 한 노년의 그런 사업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집에 이제 한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톨스토이 인생론이 크게 도움을 줬다. 그 언젠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오는 내용은 톨스토이 인생론입니다. 예, 인생론은 많은 그런 그 고전에서 인용도 하지만 그 인용문을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글출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명에 그의 모든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는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78쪽에 있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예. 제가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40부터 시작해서 썼기 때문에 저 서가의 여러분들 그동안 썼던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그런 골격은 변함이 없지만 아 작가도 이렇게 세월과 함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변해가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거든요. 예.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제가 만일 이 글을 썼으면은 사랑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예. 남녀간의 사랑도 변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일 이 글을 썼다면은 예. 유일하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게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도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톨스토이 글을 읽으면서도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이런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진실을 말하는 것은 훌륭한 재단사가 되거나 훌륭한 농부가 되거나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 능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복해서 하지 않았던 일은 수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해지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84쪽에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법. 지금 우리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많은 문장인 거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익숙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반복을 해야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한참 젊은 그런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입을 나무라기 전에 아, 저 양반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가 몸에 그냥 배어 있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이 톨스토이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진실도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계속 이런 말해와야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진실 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능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엄청나게 이런 연습을 해야 반열에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과 진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30대도 그렇게 하고 40대도 그렇게 하고 본인이 대우각성해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친 폭풍우 속에서만 진정한 항해사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군인의 용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용기는 인생에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료한 그런 표현이죠. 위험하고 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이 가진 것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자신의 저서인 인생론에 여러분들 실은 내용입니다. 멋있죠? 너무나 정확하죠.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많은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삶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아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삶의 주요한 원칙은 당신이 악을 저지르게 않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많은 필요 없는 학문에서 얻은 지식은 당신을 자만의 유혹으로 이끌어 삶의 기본 원칙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런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법 기술자들인 거죠. 예. 수만 가지 이름들 법문을 외우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의 항로에 주춧돌이 되는 아주 뚜렷한 몇 가지의 삶의 원칙이 바로 서 있으면은 무학인 농부가 훨씬 더 삶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스스로 책임지라. 예. 옳은 일을 하라. 그거는 뭐 굳이 뭐죠. 예. 무슨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여러분들 지금의 거짓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고관대직들도 많지 않습니까? 3선 의원, 4선 의원이 하지만 입에 이런 거짓말을 그냥 물고 다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많은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삶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아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네. 인간 개개인의 삶이나 인간 사회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상 속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면에 있는 그 일을 생기게 한 사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적합한 표현이죠. 신념,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 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면에 있는 그 일을 생기게 한 사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전국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를 휘몰았던 좌우익의 대립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극성했지만 지금은 이데올로기하고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 어울려져 가지고 사회에서 이런 너무나 많은 불법과 비리와 부정의가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 이 신념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듯한 사상.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해드리는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정상국가로 복원시키기 위한 이런 선거 공정성 회복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정직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